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프리즘 시작합니다. 물가 상승은 가파른데 실제 내가 쓸 수 있는 소득은 늘지 않으면서 소비 여력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을 맞아서 가계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감세 정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상속세입니다. 첫 소식 최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개편론에 불이 지펴진 데 이어 상속세도 논의 테이블 위로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세계 최고 수준이고 최대주주에겐 20% 할증까지 붙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상속세율 최대주주 할증 폐지, 가업승계 시 상속세 공제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편 사유 필요성을 저희들 이야기하면서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당정이 함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면 야당은 부자 감세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중산층을 위한 상속세 개편은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보다 집값이 올라 상속세 대상이 된 중산층의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미세 조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속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실제 상속세 일괄 공제 금액은 28년째 5억 원에 묶여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인적 공제까지 포함하면 보통 10억 초과 아파트부터 상속세가 매겨지는데 지난해 이미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실제 지난 2022년 상속세 과세 대상도 15,800명으로 2000년과 비교해 11배가량 뛰었습니다. 국회 개헌에 맞춰 감세 추진에 동력이 붙었지만 여야가 원구성 등에 대한 견제를 이어가고 있어 세부적인 안을 놓고는 합의의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